네, 안녕하세요. 허브 경제 TV입니다. 오늘 맥스트라는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왼쪽에 보시면은요, 허브 경제 TV 공식 채널이라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채널이 있는데, 저희가 텔레그램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죠. 어떤 뉴스가 나오면은요, 해당되어 있는 종목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재료가 나온다든지 시황이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뭐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장중에 충분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메타버스 공략한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82조 원의 블리자드 인수를 했습니다. IT 사상 최고가다라고 하는데요. 블리자드는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게임들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의 대형 게임 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82조 원 정도의 인수를 한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주당 95달러 정도 전액 현금 매입하기로 협의를 했고요. 이는 인수 발표 직전 블리자드 주가보다 거의 45% 정도 높은 가격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번 거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CNBC 방송에 따르면요, 이번 거래가 IT 사업 역사상 최고액의 인수 합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종전 기록 같은 경우는 2016년 대리 테이지 데이터 스토리지 업체인 EMC를 인수할 때 지출했던 670억 달러 이렇게 좀 나와 있고요. 자, 이번 인수를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메타버스 주도권 쟁탈전에 본격 가세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콜 오브 듀티라든지 아니면 캔디 크러쉬라든지 월드 오브 크래프트 등어 인기 게임들을 개발한 블리자드가 전 세계 인구의 뭐 4억 명 정도가 육박하는 게임 유저를 보유하고 있죠. 따라서 블리자드 회사가 추가됨으로써 MS는 기존의 엑스박스 부분을 통한 가상현실 서비스를 확충해서 최근 메타로 사명을 바꾼 페이스북의 오큘러스 서비스와 본격적으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뉴욕타임즈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MS 최고 경영자가 게임은 오늘날 모든 플랫폼에 걸쳐서 가장 역동적이고 신나는 엔터테인먼트 분야로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의 핵심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내비쳤죠. 회사 측도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번 인수는 모바일, PC, 콘솔, 그 다음에 클라우드에 걸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 사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메타버스의 토대를 쌓을 것이다 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블리자드 인수에 힘입어서 엑스박스 콘솔 게임이 소니 플레이스테이션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MS는 이번 거래로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중국의 텐센트라든지 일본의 소니 그룹에 이어서 세계 3위 게임 업체가 되었다라고 좀 전해지고 있죠. 그러나 최근에 MS가 최근 그 블리자드 직장 내 성폭행, 성차별 스캔들을 눈을 감은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회사 간부들의 성폭력과 남성 위주 직장 문화가 지난해 수면 위로 불거졌습니다. 그러면서 캘리포니아 공정 고용 주택국을 비롯해서 정부 당국의 소송과 조사에 휘말린 상태이죠. 특히 이제 성폭력 의문을 묵살해서 사내 이사에서 사회 그 사임 압박을 받고 있는 보비 코틱 CEO가 MS로 인수된 이후로도 계속 CEO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면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좀 일단은 요거는 이제 뭐 나중에 문제인 거고, 이 메타버스를 공략하기 위해서 MS가 블리자드에 82조 원을 풀었다라는 것이 좀 중요한 거겠죠. 그러면서 오늘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양봉의 모습을 좀 보여줬다. 세계 최고의 기업들 중에 하나가 세계 최고의 게임 회사 중 하나를 인수하면서, 그리고 그 인수했던 이유가 메타버스라는 키워드가 들어갔기 때문에, 과연 이 메타버스라는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많은 회사들이 여기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업황이다, 섹터다라고 인식이 다시 한번 바뀌는 모습입니다. 예, 그러면서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많이 올라갔고, 오늘도 맥스트가 5% 정도 올라왔지만 이것만으로도 추세를 돌리기에는 조금 살짝 어려운 부분이죠. 충분히 다시 한번 여기까지는 좀 들어왔다가 눌리는 구간까지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연출이 돼야지, 간단하게 여기는 조금 더 높게는 10만 원 이상까지, 신고가 영역까지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뭐 시간을 내가 조금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관련되는 종목들의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심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영상이든 게임이든 간에, 아니면 엔터들이든 간에
모든 회사들이,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 메타버스 가상현실 세상,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있고, 여기를, 가고자 하는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잡고 있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메타버스라는 부분이 현실적으로도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상의, 거품의, 뭐 이런 키워드랑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은요, 텔레그램 채널 입장하는 방법, 아이폰과 갤럭시 폰으로 구분해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저희 탑3 종목도 드릴 거예요. 2022년 유망한 업종,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업종이 뭔가, 그리고 그 업종 안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뭐가 있는가, 그런 부분 정리해서 깔끔하게 드릴 거고, 모든 회원님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언제든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새해를 맞이해서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가격적인 이벤트만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기간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6개월 이벤트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